OCI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친환경 열병합 발전소를 짓고 3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원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통화가치 절상률이 지난 3분기 G20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을 방문해 위기 돌파를 위한 현장 경영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국내외 모든 생산시설 사업장이 국제표준 에너지 경영 시스템 ISO 5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 덕에 2050선을 넘어서 강보합세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고병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2050선 잘 지켜냈는데요. 오늘 시황 알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는 21일 전 거래일보다 0.03% 오른 2053.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도 장 초반 소폭 오름에 출발했지만 기관의 펀드 한매승 매도가 쏟아지면서 장중 한때에는 205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전 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930억 원, 개인은 13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투신권이 1503억 원을 순매도한 데 반해 연기금의 순매수가 3억 원에 그치면서 총 197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싸이의 신곡 발표가 다가오면서 싸이 테마주로 분류되는 DI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은 덕분에 의료정밀 업종이 6.78%나 올랐습니다. 이외에 통신업과 서비스업, 종이목재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비금속 강물과 화학, 운수창고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3.91%나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 투자할 것을 권유한 SK텔레콤도 올랐으며 현대차와 한국전력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LG화학과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은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9% 오른 529.3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오른 가운데 파라다이스와 GS홈쇼핑, CJ&M, 파트론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4원 오른 1062.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닝쇼크를 보였던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향후 실적이 불투명하다라는 LG 디스플레이, 이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앞다투어서 전망과 목표 주가 등등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지난 3, 4분기 7,468억 원의 분기 사상 최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9,445억 원을 기록했고 단기 순손실은 5,251억 원이나 기록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4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잇따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많게는 목표 주가를 40%까지 깎아내리는가 하면 현재 주가보다 더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정권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는 92,000원에서 55,000원으로 대폭 조정했습니다. 우리 투자 정권의 경우도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목표 주가는 98,000원에서 7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조윤호 대신정권 연구원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향후 1, 2년 동안 관리를 통한 수익성 향상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 신규 수주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주가는 낮아진 이익 창출력에 비해 지나치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3, 4분기에 대체적으로 시장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TV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증권사들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역시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부증권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목표 주가를 43,000원에서 37,000원으로, KTB 투자증권은 35,000원에서 33,000원, 미래에셋증권은 37,000원에서 33,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영우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니터와 노트북, TV용 LCD 패널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패널 가격 하락과 원화 강세에 따른 매출 부진이 내년 1, 4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들 역시 요즘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 4분기 실적은 좀 어떨까요? 네, 최근 들어 모바일 게임주들이 줄줄이 하락한 것은 3, 4분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와 하나대투증권 등에 따르면 게임빌의 3, 4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38.4% 증가한 22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16.6%나 감소한 46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컴투스는 3, 4분기 매출이 9.78% 감소한 202억 원, 영업이익은 59.06%나 줄어든 2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매출액은 135% 증가한 663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8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컨센서스에는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 8월에 NHN에서 분할된 NHN 엔터테인먼트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22.2%나 감소한 412억 원, 영업이익률은 6.8%포인트 떨어진 26.6%에 그칠 전망입니다. 황승택 하나대투자증권 연구원은 게임빌과 컴투스, 위메이드 등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3분기에 수익률이 낮은 퍼블리싱 매출이 늘어난 데다 개발력 확보를 위한 인원 충원으로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다면서 신규 게임의 흥행 부진이 이어진 데다 해외에서도 실적 개선이 없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4, 4분기에는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 연구원은 4분기에는 주력 게임들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시장 진출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위메이드는 미국 페이스북을 통해 북미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며 게임빌과 컴투스도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재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NHN 엔터테인먼트는 4분기에 21개의 자체 개발 게임을 출시하며 이 가운데서 15개를 일본에 내놓을 것이라며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이용자가 많은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고병기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OCI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친환경 열병합 발전소를 짓고 3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는 새만금 산단에 첫 번째로 착공되는 기반시설이자 일반 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투자하는 최초의 투자로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의 첫 단추를 채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에는 1조 원이 투자되며 입주 기업과 상업 주거 시설에 전기와 열에너지를 공급합니다. OCI는 발전소 건설과 첨단 화학 소재 사업 등을 위한 추가 투자 등 2조 2천억 원을 합쳐 총 3조 2천억 원을 새만금 산단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OCI는 새만금 투자로 1,200여 명의 직접 고용과 연인원 150여만 명의 간접 고용 1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화인 미국 달러화에 대한 통화가치 절상률이 지난 3분기 G20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74.7원으로 6월 말보다 67.3원 하락해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6.3% 절상됐습니다. G20 국가의 통화 가운데 영국의 파운드화에 이어 미 달러화에 대한 절상률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원화 가치 상승은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 경제 여건이 양호한 데 따른 것이지만 수출 경쟁력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을 방문해 위기 돌파를 위한 현장 경영에 나섭니다. 정몽구 회장은 21일 유럽 방문에 들어가 현대차 러시아 공장과 체코 공장,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을 방문해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 품질을 집중 점검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 총괄법인을 찾아 업무 보고를 받고 판매 전략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 회장은 현대 기아차의 브랜드 인지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 유럽에서는 품질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현지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럽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의 품질을 직접 점검하며 현지 공급 부족 상황 해결을 위해 해외 공장의 적기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정 회장의 유럽 방문은 지난해 3월에 이어 19개월 만이며 지난해 생산에서부터 판매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창의적인 사고로 위기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국내외 모든 생산시설 사업장이 국제표준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스마트시티를 시작으로 기흥과 운양, 화성, 광주, 수원 등 6개 사업장이 모두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11개, 동남아 6개, 서남아 2개 등 해외 28개 사업장도 모두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제표준 발효 2년 만에 전 생산 사업장이 국제표준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낭비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 개선해 저탄소 녹색 경영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입은행은 파워로직스 등 25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2013년도 하반기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은 수출이 3억 달러 이상이고 세계시장 5위 이내 제품을 보유하거나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고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글로벌 중견 기업입니다. 수은이 성정한 기업들은 평균 2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연구개발 부문 인력 비중이 14%에 달하며 평균 매출액과 수출액이 각각 1,430억 원, 798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은은 글로벌 우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9년 10월 국내 최초로 한국형 히든 챔피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수은의 히든 챔피언 육성 대상 기업은 302개사로 늘었으며 지원 금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5조 1,900억 원 수준입니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히든 챔피언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해외 법인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409개의 해외 법인 가운데 722개가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애플 코리아의 조세 회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애플 코리아가 2009년부터 유한 회사로 조직을 전환해 공시 의무가 없어져 조세 회피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기술 도입 계약, 재라이선스 수수료 등 무형 자산 이전 가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이런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IT 컨설팅사인 가트너는 2011년 애플이 한국에서 판매한 아이폰 매출을 1조 8,80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수입 맥주가 잇따라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 간의 경쟁은 당연히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외국산 맥주가 우리나라에 이 생산기지 설립에 나선다고 하는군요. 서울경제신문의 안현덕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우리의 맥주 시장의 현황부터 먼저 짚어주십시오.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맥주의 면면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소종 브랜드가 에일 등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어 미국 크래프트 맥주 기업이 오는 2014년 여름 시장을 타깃으로 맥주 국내 생산기지 설립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롯데가 후발주자로 맥주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가 한층 다양해지면서 국내 맥주 시장을 둘러싼 맥주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뭐 식당에 뭐 밥 먹으러 왔다가 맥주 좀 시키려고 그러면 무조건 카스 아니면 화이트. 그냥 두 가지밖에 거의 없어가지고 영 밋밋하다 싶은 게 우리 맥주 시장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브랜드가 국내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자,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겁니까? 주류 업계에 따르면 브루클린 브로이 코리아는 이르면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제주도에 맥주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브루클린 브로이 코리아가 현재 검토 중인 브랜드
는 갇힌 제주 맥주로 제주산 보리와 제주 화산 안반 지하수를 활용한 에일, 라거타임 맥주, 밀 맥주 등 총 4종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맥주 생산 목표액은 첫해 1,700kL, 10년 후 10,000kL로 외국인 관광객 물론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을 핵심 타깃으로 정하고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 가로수길과 이태원, 홍대 등의 핵심 상권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앞으로 방사능 문제가 불거진 일본을 비롯해 브루클린 브로우의 주류 활동 무대인 미국 뉴욕 등지로 수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브루클린 브로이 뭐 저도 처음 들어본 브랜드라 가지고 굉장히 생소합니다. 아마 일반 소비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회사입니까? 브루클린 브로이 코리아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크래프트 맥주를 생산하는 브루클린 브로이의 한국 지사입니다. 브루클린 브로이의 주 활동 무대는 뉴욕 등 미국으로 유럽은 물론 아시아 지역 등지에도 맥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부터 에일과 라거 등 4종을 판매 중입니다. 브루클린 브로이가 아시아 지역의 지사 및 공장 설립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인데요. 지난 6월 제주도에 합작으로 맥주 공장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크래프트 맥주란 대규모 자본의 개입 없이 소규모 양조업체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만드는 맥주로 해외의 경우 대규모 맥주 업체가 대량 생산하는 천편일률적인 맛에 질린 사람들을 겨냥해 각 지역에 생산하는 특색 있는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국내 토종 기업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현재 상황 또 업계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하이트젤로는 최근 에일 맥주인 킨데일을 출시하고 지난달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맥주도 연내 에일 맥주를 선보인다는 계획인데요. 롯데는 지난해 7월 충주 기업 도시 내 33만 제곱미터의 맥주 생산 설비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에 시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롯데는 맥주 생산력 테스트를 위한 소규모 맥주 공장과 본공장 설립에 총 1조 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류업계는 다양한 수입 맥주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젤로와 오비맥주 등 토종 기업은 물론 롯데 같은 후발주자, 외국 기업까지 국내에서 맥주 생산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국내외 기업 간 치열한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맥주를 고를 수 있는 스펙트럼이 한층 넓어질 수 있어 반길 만한 일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마시려고 해도 수입 맥주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 부담도 있었고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마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반가운 소식이다 싶기도 합니다. 자, 롯데 같은 대기업도 뛰어들고 보면은 기존의 맥주 기업들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산업부 안현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전자레인지가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소비자 전문지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벨기에 소비자 전문지 테스트 안쿱은 전자레인지 성능 평가 결과 삼성 그릴 전자레인지가 해동 그릴 조리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며 1위로 선정하고 구매 추천 제품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탈리아 소비자 전문지 알트로 코스모도 삼성 콤비 전자레인지를 그릴 조리, 온도 안전성이 우수하다며 1위 제품으로 뽑았습니다. 테스트 안쿱과 알트로 콘스모는 벨기에와 이탈리아 소비자 단체 연합이 발행하는 잡지로 구독자가 30여만 명에 이릅니다. SK그룹은 오늘 동반성장 경영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종합화학은 2013 동반성장 주간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협력업체와 신제품 및 신기술 공동개발, 특허 출원 등 성과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SK 측은 설명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5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국내 그룹 중 가장 많은 3개 계열사가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SK 관계자는 2005년 행복 동반자 경영을 선언한 이후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동반성장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창한 가을철을 맞아 외식업계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CJ푸드빌 한식 세계화 브랜드인 비비고의 9월 매출이 전월에 비해 8% 상승했습니다. 시푸드 레스토랑 시푸드 오션과 피셔스마켓 매출액은 전월보다 10% 증가했습니다.
10월 미스터 피자의 배달 테이크아웃용 판매량은 전월 동기에 비해 10% 상승했습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제철을 맞은 지역 특산물과 향토 레시피 메뉴를 개발하는 등 매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외식을 즐기려는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 곰탕집 사장 이모 씨가 신라면 블랙이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농심이 곰탕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며 2008년 접촉해온 뒤 자신의 제조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곰탕 국물 맛이 유사하다고 제조 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